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8-2번 하도록 할게요. 8-2번 하도록 할게요. 실수 A라고 그랬어요. 실수 A. 실수 A에 대해서 실수 A라고 그랬어요. 실수 A래요. 실수 A고 잘하네요. 루트 1-A, 1-A분의 4-A. 그게 뭐래요? 마이너스 있고요. 이렇게 했어요. 1-A분의 4-A. 어떻게 봤던 거 이거 비슷하죠? 이거 비슷하죠? 뭐예요? 얘랑 똑같죠, 지금? 그지? 이거면 이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기억날 거예요. 이거일 때 절대값 A-1, 그죠? 이 안에 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고, 크면은 그냥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더하기 절대값 A-4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구하래요. 얘를 구할 거예요. 우리 저런 경우에는 지금 분수 형태로 돼 있는 건 분모는 0이 아니었죠? 기억나나요? 지금 요 경우 하는 거잖아요. 그죠? B는 0이 아니에요. 돼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분자는 0보다 큰 거고 분모는 0보다 작은 거였어요. 분자는 0보다 크고 분모는 0보다 작은 거고 A가 0이 돼도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얘랑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를 써먹는 거죠. A가 그러니까 분자가 0인 경우도 돼요.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거죠. 얘. 얘랑 얘의 값이 그죠? 뭐라고? 분자는 뭐라고? 0보다 크고 분모가 0보다 작은 거였죠. 맞아요? 첫 번째 경우 이렇게 할 거야. 뭐라고? 4-A는 뭐라고? 0보다 크죠? 분자는 0보다 크고 분모가 그지? 1-A가 뭐라고? 0보다 작죠? 맞죠?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해 볼까요? 얘랑 얘를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야 되겠지. 우린 얘를 써먹어야 되잖아. 얘 알아도 소용없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호가 바뀌거든요.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부호도 바뀌어져요. 당연하지. 똑같이 하면 이 부호가 바뀌어져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지,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얘가 어떻게 0보다 크게 된다고요. 그죠? 자, 얘 다시 쓰면 A-1이죠? 그게 0보다 큰 거죠. 아, 얘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얘도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되겠죠? 부호는 반대로 바뀐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A-4가 되겠죠? 그죠? 두 가지를 알아놨어.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얘일 때는 어떻게 돼? 하나는 0보다 크니까, 얘가 A-1 그대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예요. A-4로. 그죠?
이게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니? 전개해주면 a-1 마이너스 a 플러스 4 해서 얘 없어져서 뭐가 돼요? 3이 되죠? 3이 돼요. 그죠? 3이 돼요. 두 번째. 분모는 0이 안, 얘 a는 1이 될 수가 없어. 맞아? 또는으로 돼 있어 있잖아. 또는으로. 그죠? 봐봐요. 이거는 한거 아니야, 지금. 그지? 또는, 이것 또는 뭐예요? A가 0이니까 뭐예요? 분자가 0인 거야. 그죠? 분자가 0인 거야. 우리 이거 하나는 했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 분자가 뭐야, 분자가? 4-A가 되는 거죠? 그죠? 4-A가, 4-A가 뭐인 경우? 0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일로 넘기면 뭐랑 마찬가지야? A가 4인 경우에요. A가 4인 경우. 맞아? 아, 얘 일로 넘어오면 A가 4잖아. 맞아? 아, A에다 4 넣으면 위에 0 되잖아. 그지? 맞아요. A가 4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써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A 대신 4 넣으면,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다 A 대신 4 넣으면. 4 빼기 1은 뭐예요? 3이지? 그죠? 절대값, 3은 0보다 크니까 그냥 3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다가 4 넣으면, 이거 0이지? 절대값 0은 그냥 0이야. 알겠어요? 맞아요? 얘도 뭐예요? 3이에요. 얘도 3, 쟤도 3. 답은 뭐? 3. 알겠죠? 둘다 3이니까 3이죠? 그죠? 둘다 3이니까 3이에요. 첫 번째 경우에도 3이었고, 두 번째 경우에도 3이었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 이제 0이 아닌 세실수래요. 0이 네, 실수래요. A하고 B가 0은 아니래. 실수라고 했어요. 0이 아닌 세실수. ABC.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거 검은 거색잘안 나온다. 화이트에 너무 많이 문질문질해서 그런가? 루트 B. 비분의 C예요. 이거일 때 얘를 간단히 하래요. 절대값 A 더하기 B 마이너스 절대값 B 더하기 C 더하기 루트 C 더하기 A의 제곱. 이거 이렇게 표현한 거랑 절대값이랑 같은 거죠? 그죠? 얘를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얘는 많이 보던 거야. 그지? 얘는 많이 보던 거야. 얘면은 뭐라는 거예요? 얘면 뭐라는 거예요?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작고 둘다 0보다 작아요. 얘이면 둘다 0보다 작거나 둘다 0이거나인데, 그지? 이거는 아니라면 0이 아닌 세실수라 그러니까 이건 빼야 되겠네요. 이거 하나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거를 봐야 되겠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조금 전 문제에서 했던 것도. 얘가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았을 때 마이너스가 붙죠? 그때만, 그지?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B는 뭐라고 그랬어? B는 0보다 작다며. 맞아? 0보다 작다며. 그럼 C는? 우리 얘는 알잖아. 얘는 0보다 작은데 얘는 원래 문제에서는 0보다 크잖아. 원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공식에서는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면 얘가 마이너스가 앞에 달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 말은 뭐예요? C가 뭐라는 거예요? C가 뭐라는 거예요? C 값이 0보다 크면 안 되지. 그지? C가 0보다 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 없잖아. 그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0보다 작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그죠? 잠시만요. 자,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셋다 0보다 다 작아? 아, 다셋다 0보다 작잖아. 그러면 얘도 0보다 작겠지? 얘도 0보다 작겠지? 얘도 0보다 작겠지? 맞아요? 얘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맞아? 얘도 이건 원래 있는 마이너스야, 그지?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맞잖아. 이렇게 달고 나오겠지. 응? 이것 때문에 하나 더 쳐줬을 뿐이야, 그지? 달고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얘도 이거 절대값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얘도 뭐예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C 더하기 A 이렇게 해줄까? 헷갈리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지. 계산해주면 되네.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는 플러스 되죠? 그지? 두개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두개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b 더하기 c, 얘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맞아? 마이너스 2a가 되죠? 답은 마이너스 2a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은 요거만 알면 되네. 이거면 이게 나와야 되고, 이거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이거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없으면, 그지? 응? 하나를 알면 다른 것도, 그지?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것까지 해줬고요. 음수의 제곱근은 끝났어요. 와, 이제 방정식 나오니? 초등학생 더 힘들어하겠다. 방정식 보자, 방정식. 76페이지 갈게요, 방정식. 76페이지 봤어요? 미지수의 값, 우리 이런 네모 있잖아. 안정해진 값이에요, 안정해진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방정식. 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그래요. 우리 답이야. 네모를 얘기하는 거야. X 값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해를 구하는 거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그래요. 우리 방정식 이런 게 있다라고 쳐봐. AX 곱하기 AX는 B라는 게 있어. 만약에 이건 두 가지로 X를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X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죠? X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A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A로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A가 0이면 안 돼. 0이면 안 돼. 알겠지? A가 0이 아니면 A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x는 a분의 b가 되는데, 만약에 a가 a 값이 만약에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a도 아직 모르니까, 그지? 문자니까. a가 0이면 a가 0 곱하기 x가 어떤 b가 나왔다라는 거야. b도 두 가지로 볼수 있어. 0일 경우랑 0이 아닐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 다 그대로 넣어볼까? 지금 0 곱하기 x가 뭐가 나와? b 이상한 숫자만 5라고 해보자. 5라고 해보자. 5. 그런 게 있나? 0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5가 나올 수 있나? 해가 없는 거죠. 그죠? 해가 없는 거죠. 그죠? 맞아요? 0 곱하기 무슨 숫자를 했는데 0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뭐를 넣어도 1, 2, 3, 4, 5, 6, 7, 8, 9, 10다 넣어도 답이 돼, 안 돼? 되잖아. 0 곱하기 뭐는 0, b가 0 되잖아. 이건 해가 너무 많지? 너무 많은 거야.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이 ax는 b에서 x 값이 a와 b에 따라서 x는 a분의 b로 얘기할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는 무수히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0 곱하기 x는 0꼴이에요. x에다가 뭘 넣어도 성립을 하죠? 여기 이 x에다가 뭘 넣어도 b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거는 해가 없다 그러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그래요. 방정식이 있어요. a 더하기 2,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를 풀면은 이것처럼 풀어볼 거예요. 만약에 a 값이 마이너스 2, a 대신 마이너스 2 두면 얘가 0이 돼버리지? 그러면 이것처럼 복잡해지지, 그지? a가 마이너스 2도 아니고 그냥 2도 아니면, 그지? 맞아요? 얘로 나눠줄 수가 있죠. 양변을 얘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얘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 얘도 나눠줘야 되겠지, 똑같이. 응? 초등학생이라서 해주는 거야, 이건. 이게 나눠주면 얘는 다약분 되겠지, 그지? x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얘는, 얘 a-2가 나눠지니까 a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지, 맞아? 되잖아. 그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이면 어떻게 할 건데? 마이너스 2, 여기다가 a 대신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0이 되지, 그지? 맞아요? 맞잖아. 그럼 0이 되잖아. 0 곱하기 x가 되잖아. 다 0이 되잖아. 그지? 여기다 a 대신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4 되지?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4. 이런 게 되나? x에다 뭘로도 이게 안 되니까 해가 없는 거죠? 근데 2를 넣으면. 뭐 여기 하나는 0이 나오잖아. 둘 중에 하나는. 이쪽은 2를 넣으면 2 빼기 2는 a 대신 2 넣으면 그지? 2 빼기 2는 0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맞아? 해가 무수히 많게 되죠? x에다 뭘 넣어도 답이 되니까요. 자, 우리 이 수업 듣는 학생은요, 지금 6학년이에요, 6학년. 자, 체크도 풀어줄게요. 체크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건 x가 뭐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죠? x가 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가로가 있어, 그지? 맞아? 이쪽에 x만 남길 거지, 좌변에. 이걸 기준으로 이쪽이 좌변, 이쪽이 우변이잖아. 양변을 2로 나눠줘요. 2로 나눠주면 얘는 2로 2분의 1이 되나? 맞나? 6학년이라 이거 몰라요? 양변을 2로 나눠줘요. 2로 나눠준다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약분 되잖아요. 얘만 남잖아요. 이 2분의 1이잖아요. 어렵냐? 6학년. 진짜 어렵네. 어렵냐? 어려워? 양변을 2로 똑같이 나눠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지? 응? 이게 나눠준 거 아니에요. 분모 표시한 게.
자, X만 남기려면 1이 저쪽으로 2항을 하면 그지 항을 넘어가는 게 2항이에요.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맞아? 졸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2, 그죠? 알죠? 2분의 2죠? 1이 2분의 2잖아. 아이 초딩. 자, 2분의 1에서 저걸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죠?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하죠. 2에 x 더하기 1이 2x예요. 아까 것처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양변을 2로 나눠주면, 그지? 어떻게 되겠어? 2는 없어지겠지? 그지? 곱하기니까. x 더하기 1은 x만 남겠죠? 그죠? 양변을 x로 빼줘도 돼? 빼주지 말고 이항을 할게요. X고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넘어오니까, 그죠? 얘는 일로 넘길까요? 이렇게 되나요? 1 빼기 1이니까, 그지? 얘는 1 빼기 1 X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얘는 0이잖아요.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 나왔어요. x에다가 뭘 넣어도 이런 게 되나? 뭘 넣어도 돼요? 안 되죠? 없잖아요. 뭘 넣어도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가 뭐라고 써야 돼? 해가 없다라고 써주세요. 알겠죠? 해, x는 뭐, 이렇게, x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든가, 해가 없다라고 하든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든가, 답은 셋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2x에, 아니, 2 곱하기 가로가 있네요. 2 곱하기 x 더하기 1, 2x 더하기 2x 더하기예요. 이거 잘 보면 이거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은 거죠. 얘 2x 곱하기 2잖아 얘도. 그지? 똑같은 거지. 그럼 다 없어지는 거지. 맞아? 정확하게 하면 맞아요? 근데 뭐 우리 초딩을 위해서 그냥 해줄게. 봐봐. 2x 더하기 2가 되죠. 그죠? 2x 더하기 2가 되죠. 이건 안 풀어져요. 똑같이 2x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x죠. 그죠? 얘 2죠. 얘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죠. 이쪽은 0 나오죠. 그죠? 2 빼기 2니까 0 나와요. 얘는 똑같이 아까처럼 해볼까요? 2 빼기 2x는 0이죠. 얘는 0 곱하기 x가 0 나와요. x에다 뭘 넣어도 0이 나와요?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래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답을 써주셔야만 됩니다.